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창욱 에이스페어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광주 에이스페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창욱 사무국장입니다. 에이스페어는 2006년 정부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마켓플레이스 역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과 연계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목적으로 최초 개최되었으며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견 전시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표 주관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으로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AR, VR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종합 문화 콘텐츠 전시회입니다. 올해 에이스페어는 38개국 440개사 70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드 및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도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투도우, 중국 공영방송 CCTV와 같은 중국의 빅바이어 등 해외 유력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전히 한류가 뜨거운 남미에서 TV 페루, 까날 22 등 빅바이어 6명이 참석하여 국내 방송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람객으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가상현실 분야는 확대 운영하고 신규 행사로 문화 콘텐츠 잡회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추가되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잡회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한국직업방송이 진행하며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인재상, 기업의 종류, 취업의 기술, 창업의 기술, 업계 정보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은 웹에서 구현 가능한 문화 콘텐츠, 즉 웹툰, 웹드라마, 웹진 등을 제작하는 제작자와 전시회 기간 중 참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드게임 대회, 종이 캐릭터 제작 작가전, 캐릭터 인형 퍼레이드, 코스프레 페스티벌, 스탬프 투어 등 문화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난해 2천여 건의 라이선싱 상담회를 매칭시켜 3억 달러가 넘는 수출 상담회과 1,100만 불의 현장 계약, 10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참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는 문화 콘텐츠 잡회어,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등 동시 개최하여 더욱 발전되고 화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미래 콘텐츠들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